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중 양국의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그려갈 내일의 청사진. 이번 세션에서도 많은 강연자분들이 강연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자, 주인공은 바로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김동수 실장님이십니다. 강연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 한중의 산업협력 방안입니다. 지금부터 강연 듣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 김동수입니다. 오늘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에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 이후의 한중 산업협력입니다. 이 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한중 산업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탄소중립, 자유무역, 디지털 경제,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 현황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 국가입니다. 중국의 해관 자료를 보면 2020년 중국의 교역 규모는 4조 6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순으로 수출 규모가 크고 수입은 아세안, 유럽연합, 대만으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중국은 약 5천억 달러가 넘는 교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미 교역 흑자가 3,169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 무역 수지는 약 603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측면에서 중국의 아홉 번째 대상 국가이고 수입 측면에서는 다섯 번째 대상 국가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의 대중 직접 투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불거진 동북아 안보 이슈, 이른바 사드 사태라고 하죠. 그리고 미중 갈등,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부터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대중 직접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직접 투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를 하거나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이 통계에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서 철수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그런 규모도 제법 커서 현재의 대중 직접 투자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환경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반한 감정이 생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따른 반중 정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화된 미중 통상 분쟁이 산업 기술을 보호, 그리고 지금은 패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중 산업협력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한국 제품의 포지션상의 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 갤럭시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 수입 제품군과 중국 내 로컬 제품, 중국의 국산 제품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층이 열보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연계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하네스 사태에서 볼 수 있고 올해 유소수 사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중국이
이전의 상업 보완적 구조에서 지금은 치열한 경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실시했던 중국 진출 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중국 진출 기업에게 가장 민감한 대외 환경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대답을 했고 미중 분쟁, 한반도 이슈 이런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6페이지 코로나 이후의 탄소 중립 관련 한중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195개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였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재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중국과 한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2020년 9월에 쌍탄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글라스코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한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신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고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 구조 구도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공유는 물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경험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 탄소 배출 거래 등 국제적 제도 마련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그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90년 대비 2017년을 보시면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이미 탄소 피크를 이뤄낸 바 있고 한국의 경우는 1990년 대비 2017년 탄소 배출이 무려 143%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태일 것이고 그만큼 탄소 중립을 위한 험난한 여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방향입니다. 지금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의 복구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 보호는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생기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재편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의 전략화, 그리고 민감한 시장 반응, 그로 인한 불안정, 결과로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공급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한 혼란 가중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게임 이론에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제를 복귀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9페이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에 관련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가 급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규범이 정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견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레이드 규범 정립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주권 문제, 그리고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세금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시장 질서 문제,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등등의 이슈에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페이지 코로나 이후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교류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은 그 교류 단절에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 간 교류, 민간 교류, 나아가 방문객조차 급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협력, 기업인 교류, 일반 방문객 등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복원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이른바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코비드 패스와 같은 상호 인정 등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협력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간 신뢰 손상, 양국민의 감정 손상, 국제정치적 요인의 경제 개입 등 많은 관리해야 되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쟁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서 동반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섯비용 산업 구조를 지닌 한국과 중국이 철강, 석유화학,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 다섯비용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발전에너지원의 전환과 에너지 저감 관련 기술 개발에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중 갈등에 있어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아닌 범용 산업 분야에서도 여전히 높은 협력의 수요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있어서 첨단 기술 보호에 관련된 이슈의 범위에서 벗어난 많은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하이엔드 제품을 제외한 범용 제품의 경우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아가서 규제 개선 등의 산업 협력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시대에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관련 무역 규범의 정립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상대국에 대한 반감 정서 치유 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은 SV인베스트먼트의 고영화 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V인베스트먼트의 고영화 고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연 주제가 한중 반도체 분야 금융협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많이 힘든 어려움을 좀 겪고 있잖아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부터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중 간의 가장 큰 그 통상 이슈는 사실은 반도체일 겁니다.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40% 정도가 반도체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그
통상 문제에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그 협력하는 방법이 바로 금융적인 방법이 아닐까 해서 반도체 분야의 금융협력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오늘 또 강연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고요. 지금부터 강연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중 반도체 분야 금융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페이지, 저는 고영화입니다. SV 인베스먼트의 고문이며 한국산업은행 북경지점 고문,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그럼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한국 반도체 산업의 특징, 중국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급성장, 그다음에 한중 반도체 분야의 금융 협력,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발전을 보면은 먼저 단말기의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의 이런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975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는 컴퓨터가 위주가 돼서 그에 따른 어떤 부속품으로서의 반도체가 발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모뎀이라든지 IO 같은 그런 반도체들이 발전을 했고요. 핸드폰이 나온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핸드폰이 위주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의 반도체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AP, 모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IO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는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IoT,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AI 같은 단말기가 주도가 되는 그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반도체 제품은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제품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메모리를 위주로 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메모리 분야에는 이제 DRAM하고 NAND 플래시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광개별 소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류를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는 크게 직접 회로하고 개별 소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회로는 다시 전력 관리 반도체, 신호 처리 반도체, CPU, MPU, 그다음에 메모리가 여기 한 부분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자 부분에 보면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광전자의 LED, 그다음에 센서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요. 반도체 산업 체인은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걸 제조하고 그 제조된 그 웨이퍼를 그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후공정 이렇게 세 가지 공정이 크게 있고요. 그 중에서 제조하고 후공정은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 소재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장비에서 소재를 집어넣어서 최종의 반도체 제품들을 만드는 이런 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체에는 크게 설계, 제조, 후공정, 장비, 소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반도체가 한 8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27%가 되고요.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27%, 시스템 반도체는 47%, 개별 소자는 26%에 해당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D램 반도체 그 시장 점유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고 난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를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 1등 메모리 반도체 나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특징의 두 번째를 본다면은 아까 메모리 반도체가 한27% 정도의 시장이 되고 비메모리 시장이 시장 비중이 73%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메모리 시장보다 더큰 비메모리 시장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내부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만 다시 24%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중에서도 이미지 센서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의 이런 특징을 보시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반도체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소량 그 주어진 리소스와 인력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량 소품종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반도체 제품을 저희가 특화해서 산업화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숙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그 73%가 되는 비중이 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3%밖에 시장 점유율을 못하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중국 반도체 설계 분야가 급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페이지. 2019년도 중국 반도체 부가가치의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산업의 부가가치의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의 시장에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국과 한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분야에서 EDA, IP 부분은 중국은 4%, 한국은 1%고요. 로직 설계나 DAAO 설계는 중국이 5%, 7%, 한국이 3%, 6% 정도 되고요. 메모리 설계는 중국이 4%, 한국이 압도적으로 59%로 굉장히 크고요. 반도체 장비는 중국이 1%, 한국이 4%, 두 나라 전체가 모두 반도체 장비에서는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중국이 16%, 한국이 16%를 차지해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요. 제조도 중국이 16, 한국이 10%돼 있고 후공정 부분을 보면은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38%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후공정 부분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중국은 9%가 되고요. 한국은 16%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규모의 한56%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에 해당해서 한국이 훨씬 더큰 반도체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비는 중국이 24%고 한국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되는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14페이지 중국 반도체 시장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2010년도에 1424억 위안에서 2020년도에 8848억 위안으로 성장을 해서 연평균 20.04%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이 한 3.5에서 4%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거의 4, 5배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010년도에서 15년은 후공정 산업 위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했고 2015년에서 20년에는 반도체 설계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15페이지 중국 반도체 설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소위 세계 공장으로서 IT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핸드폰의 70%가 생산이 되고요. 노트북은 80%가 생산이 되고 디지털 텔레비전 모니터는 50에서 88% 정도까지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반도체 그런 그 제품들의 수요가 설계하고 이어져서 설계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9년도에 반도체 설계 회사는 500여 개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1800개로 급증해서 평균 한 14.9% 정도의 그 기업의 숫자가 매년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협력을 한다면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일까 하는 것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한중 반도체 분야 협력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의 반도체 핸드폰 등을 생산하는 종합전자회사인 한국 A사가 중국의 로우엔드 이미지 센서 설계회사 C사에 전략 투자한 이런 사례입니다. A사는 그 C사의 그 설계를 받아서 그 C사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안정적인 그 물량을 확보를 했고요. C사가 후에 중국의 커창반에 상장함에 따라서 투자한 이 그 수익을 투자에 대한 수익을 매우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사는 이미지 센서 제품을 다시 자기네가 설계하고 생산한 다음에 다시 A사에 납품하는 그런 순환의 이런 납품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A사는 이외에도 중국에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에 4개의 투자를 해서 이미 3개를 상장했고 하나의 그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중국 반도체 펀드를 신규로 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의 B사가 중국의 상장사인 D사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후공정 회사를 한국 B사 45대 중국 D사 55의 비율로 중국 현지에다 설립을 하고 경영권은 중국 측에 양보한 그런 협력 사례입니다. B사는 후공정 작업을 외주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했고요. D사는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함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를 또한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B사는 이외에도 2개 이상의 중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사는 작년에 이미 중국 반도체 펀드를 결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이제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때는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을 생각하기 대부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1대1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개별 소자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확실히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IDM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산업 폐쇄성 때문에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설계 수요가 굉장히 적고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비메모리 설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개별 소자 분야는 품종이 다양하고 단가 및 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반도체를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투자가 필수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은 대부분이 경쟁 관계에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개별 소재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특히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나 개별 소자의 설계 분야에서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선행 투자가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페이지, 그래서 한중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방법은 주로 FDI 방법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중국에다가 자회사를 설립하든지 우리가 100% 투자하고 100% 권한을 가지고 100% 리스크를 안고 운영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요. 앞에서 사례에서 반도체 협력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 투자를 하거나 현대 직접 진출하지 않고 중국의 어떤 설계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성장하는 그런 금융 투자 방식의 어떤 진출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알리바바에 투자한 그 소프트뱅크가 사실은 대주주이지만은 마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이지만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마인에게 운영권을 줘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결국은 회사를 운영해서 나온 그 과실은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의 그런 금융 협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반도체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설계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또는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중국에서 성공해서 또한 이익을 나누는 형태의 이런 공동 투자, 공동 이익 분배의 형태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그동안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꾸준한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은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30년째가 되는 해이고 또 한중 FDA 협력까지 어느덧 6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변하는 글로벌 장세 속에서도 양국은 협력의 걸음을 쉼없이 내딛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21 한중 글로벌 경제 협력 포럼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기회의 토대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연자분들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이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